카카오 오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카오에 대해서 정말 생소하잖아요. 사실 마카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친구와 함께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하는 시간. 你可以自我介绍一下吗? 你是普通话可以吗？我广东话听不懂。 我现在是大学生，我的名字叫陈凯，你可以叫我 Sabrina。 21살 대학생, 你呢? 我叫 Rita， 然后是大学生。对。那么简单。 那我问你一下，你喜欢韩国吗？喜欢啊。喜欢什么方面的？歌手或者是综艺方面的，吃的东西也是很喜欢。吃的什么比较喜欢呢？嗯，韩国的간장게장。哦，你간장게장会说韩语啊？一点点。喜欢韩国的什么明星？백백。还有呢？박보검。박보검。哦，박보검。孔孔，박보검。你太难听。 아니 내가 잘 알지. 왜 밥 먹어? 아, 你们对了，我错了。那你呢？你喜欢韩国吗？我喜欢。喜欢韩国的哪一些方面？就是韩剧那些综艺的，然后音乐的。那你有没有去过韩国？有去过韩国啊。去过哪里？仁东、东北、釜山、卡鲁苏基。 我比较喜欢去釜山，为什么？因为那里比较有人情味，跟澳门很像，所以比较喜欢釜山。那首尔的话，你觉得比较喜欢去哪里呢？홍대더 좋은 것 같아. 아? 젊은 사람. 不是，韩国 할 줄 아는 건 알았는데, 오, 이 정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 오늘 다시 쇼 한이가. 好啊好啊. 홍대, 네, 계속 말해봐요. 왜냐면 마카오에 그런 비슷한 곳이 없어서. 처음 홍대 갔을 때 오, 완전 다 신기한 느낌? 나도 신기해 지금. 홍대가 뭐가 신기해요? 어떤 부분? 그냥 술. 아 나이트. 나이트. 술 먹는 곳에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홍대 처음 갔을 때 오, 왜 사람들이 거의 새벽 5시까지 가는데 그런 게 신기해요. 어 한국 진짜 잘해요, 그죠? 대박. 나 모모니샤니, 你有没有去过 한국? 有啊有，我有去过韩国，有去过跟他差不多的，就是文宏大雄，宏大，宏大，嗯，明洞，然后迪大，那些观光的地方。除了首尔以外，还有去过哪里呢？我也有去过釜山。釜山，哦，看很多人都喜欢去釜山啊。对。釜山的哪个方面比较喜欢？我喜欢他们的方言。方言？对。 哦，我是釜山人。哦，那你会讲吗？釜山方言。我半梦。哦，半梦。哦，그런거아이가。그런거아이가오발음아니구나어떤어떻게싶어요뭐야오이렇게잘해다들사인네사인네오사인네한국왜이렇게잘해요저좀배웠어요아니둘다한국너무잘해아이정도할줄은몰랐거든요 제가 조금만 할줄 아는 것만 알았지 한국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는 마카오에서 학원 다녔어요. 아 마카오에도 한국 학원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거기서 3개월 배우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그런 거죠. 저도 똑같은 학원 다녀 우리. 어 똑같은 학원 다녔었어요? 네, 똑같은 선생님이 따라. 아 똑같은 선생님이? 네. 어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나 보다. 그럼 마카오 사람들 한국어 많이 할 줄 아나요? 젊은 사람들? 네. 조금씩? 네. 왜 그렇게 좀 할 줄 알죠? 그니까 케이팝 때문인가 봐요. 케이팝 때문에? 마카오 사람들은 그런 거, 드라마 그런 거 잘 봐요. 드라마랑 예능, 런닝맨가. 드라마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막 할 줄 아는 정도 아니지만 근데 알아. 이 정도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자신감 빠졌네. 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 신기해 진짜. 욕까지 다 알아요. 아, 욕까지 다 알아요? 욕 한번 해줘요. 아 좋아요. 아 내가 피처리해줘. 피처리해줄게. 한번 욕 한번 해줘. 무슨 여성이에요? 무슨 여성은 욕까지 알아. 마카오 사람들이 광동어를 쓰잖아요.
근데 표준어를 잘 하나요? 거의 반반? 반반? 네,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표준말을 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 종합교이나 아니면 소등대 이미 배운 것 아, 표준어를 따로 배워요? 네. 그럼 광동어는 평상시에 쓰고 네. 표준어는 학교에서 배우고 네. 일반적으로 마카오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사람들은 다 한국은 성형 나라? 성형의 나라 잘생긴 오빠이랑 그런 거 입는 이미지가 있어요. 오, 키 크고 잘생긴 오빠? 네. 오, 패션도 잘 어, 저는 어때요? 네, 그래요.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평균 이상? 아, 평균 이상 쳐주는 거예요, 지금? 어. 아, 감사합니다. 혹시 남자들이 다 아이돌 같은 생긴 건가요? 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다 TV로 한국 사람들을 보잖아요. 다 연예인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은 다 아이돌같이 연예인처럼 생겼나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한국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그다 아이돌인가요? 환상이 깨졌어요. 네. 가기 전에는 남자들 다 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좀 다 아니었네요. 근데 평균적으로 좀 큰 편 아닌가요? 한국이? 네, 평균은 아, 근데 키... 이따가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한 번만 서봐요. 잠깐만 머리 안 보여 지금. 자, 봐봐요. 봐봐요 지금 비슷해. 저는 아, 서볼래요? 이게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보여. 근데 리타는 얼굴이 안 보여. 키가 몇이라고 보죠? 저는 173. 와, 진짜 뭐 이러니까 남자들이 작아 보이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은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 많다 이런 거. 왜요? 저는 한국 갔을 때는 뭐 뭐라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잘 알려줘요? 네, 다 잘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뭐 택시 탈 때도 기사님 저한테 뭐 어디가 관광은 좋다 이런 거 다 말해주고 근데 타를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인가 봐요. 왜냐면 제가 택시 탔을 때 어떻게 가는지 잘 몰랐는데 택시 아저씨가 오 이렇게 가까운데도 택시 타요 막 네, 기분 나빴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아저씨도 계속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이 두 친구한테 마카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편에 이 친구들과 함께 마카오에 대해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